안녕하세요. 맨날 영상만 보여주다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어요. 뭐 처음 아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대나무로 오리를 좀 표현해 보려고 통대나무 저렇게 반 잘라가지고 안 넘어가게 센터 잡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림 그리고 표면 다지게 이렇게 또 연필을 해가지고 깎아낼 거예요. 그라인더로. 뭐 저거 대나무 조그만 것은 이제 머리통 머리를 표현을 할 거예요. 좀 보자고요. 대충 감이 오나요? 요 놈은 꼬랑지, 저 놈은 대가리. 아, 머리님. 아따, 이놈 톱질하면서 그냥 허벌나게 그냥 톱질이 안 돼갖고 그냥 쪼까 거시기 했어요. 몸통도 톱질을 하고 또 동그랗게 그라인더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. 이놈도 톱질을 다 내 탓이요. 그리 생각하십시오. 그 입모양을 내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칼질을 할 건데요. 이 칼질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전문가 아니면 그 애기들은 따라하면 안 되고 그 어른들도 그 칼질에 자신 있는 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훅 갑니다. 훅. 그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 대나무가 은근히 이게 잘 안 나갑니다. 안 나가. 오래도록 칼질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. 원래 이 그라인더질 같은 경우도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뭐 프로가 손대는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꼬랑지, 꼬리죠. 꼬리, 꼬리도 저렇게 잘라가지고 모양을 내줄 거고요. 이제 거의 작업은 다 한 거예요. 머리 이놈 이제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. 저것을 그냥 또 토치로 그냥 아따 또 지져야 돼요. 지지는 것은 내가 양에 찰 때까지 뭐 토치로 좀 많이 지져주면 좋아요.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. 아 이제 조리만 하면 되는데요. 그 오리 엄마, 오리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간접착제로 꼬리도 붙이고
그러면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. 대나무로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자주 올릴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, 남들 하는 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